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난해한 현장입니다. 성경 해석의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쉽지 않은 만큼 학자들마다 너무나 많은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우선 오늘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칭찬한 내용이 못된 짓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아주 모호한 태도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두 가지 그 보편적인 해석을 우선 소개하고 그런 해석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청지기에게, 이 청지기는 아주 그 극단적인 종의 위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간 계급 정도의 종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모든 그 재정이라든지 집안의 그 경영과 운영을 다 맡겼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확고한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주인도 상당히 고수예요. 단수가 높아요.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일반적인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당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보통 심판을 가하거나 당장 해고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잘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즉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말미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보던 일을 뭐하라? 셈하라,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6월달이니까 내가 어질러 놓은 거 다 정리해라. 내가 석 달 말미를 주마. 여유를 준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항상 후환이 따라요. 좋질 않아요. 우리 어른들 지혜 속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도 도망갈 때를 열어놓고 쫓아야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누구든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그냥 극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차 크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공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로 넘어갔겠죠?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떡하나, 어떡하나,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그래도 내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전문 경영인인데, 갑자기 일자리 떨어졌다고 나가서 흩어먹고 노동해서 살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분, 이 노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땀으로, 정말 생땀으로 땀을 흘려서 이렇게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힘써서 벌어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 남대문 같은데 연세 놓으신 어르신들 그 지게를 지고 그 빽빽한 인파 사이를 정말 비호같이 뛰어다녀요. 그게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 보셔 지게를 힘으로 집니까? 요령으로 지지. 그 지게 지는 요령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힘으로는 그 지게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만 있다고 힘만 써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것도 할 수 없고
또 빌어 먹자니 부끄럽고 그래도 명색이 요즘 말로 하면 월급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어디 남의 집 문점마다 다니면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얻어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종급불 하나가 팍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다 불렀어요. 와라. 막 단체 카톡방에다가 막 띄운 거예요. 6월 10일 오후 7시까지 3일께 본당으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들이겠죠? 채무자들이 아, 이것도 뭐 빚떡적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아주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쫙 와서 지금 앉은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다 온 걸 확인한 이후에 청지기 앞에 나와 섰어요. 그러고는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갖다 썼소? 100 갖다 썼습니다. 그 증서일이 주시오. 50. 당신은 얼마 갖다 썼소? 200 갖다 썼습니다. 그 일로 주시오. 100. 이렇게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빚독촉 하나 하고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앉았다가 얼마나 뜻밖의 상황을 지금 맞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해석에 이제 꼬이는 부분이 여기예요. 이걸 주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선에서 알았다면 이건 가중처벌감이에요. 예?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금 해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자녀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바로 집어넣어야죠. 저 같으면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헷갈리제이션이 완 본문이 어딘가 하면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예, 이제 이 본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것도 알아요. 일을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도대체 왜 이걸 칭찬했던 걸까? 그럼 뭘 칭찬했던 걸까? 그래서 일부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유대 사회란 평판이 생명만큼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대 율법에 신명기에도 보면 여러분 그 이자놀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쨌든 이자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실 그 시대의 주변 이웃들에게 평판은 별로였을 거예요. 고리대금업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서 수하로 있던 청지기가 다 부르더니 사실상 그 이자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채무자들이 그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던 입장에서 탕감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고마운 마음과 그 평판, 좋은 평판을 당연히 누구에게로 돌렸을까요? 주인에게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나갔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비유의 메인 메시지를 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비유라는 이 얼개는 너무 세밀히 들여다봐도
초점을 놓치게 돼요. 그냥 핵심 메시지만 붙잡을 수 있으면 비유 해석의 성공입니다. 그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 8절을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예를 하나 드리죠. 그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그 흑백 TV를 보던 시절에 목요일 밤이면 최불암 씨, 김상순 씨가 나오는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청률 45%, 뭐 47%를 찍었던 저희 연배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유명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드라마입니다. 목요일 밤마다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는 온갖 사기꾼 도둑놈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다가 감탄을 해요, 안 해요? 이야, 기가 막히다. 막 사기를 치는데, 야, 저건 안 속으면 저건 나쁜 놈이다 할 정도로 사기를 쳐요. 근데 이건 뭐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뭐 저도 하여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얼빵하게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뭐 10만 원, 20만 원 사기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맨날 앞에서 잘난 체 하니까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목회자들이 진짜 얼빵해요. 세상 말로. 잘 속아요. 최고로 속은 게 200만 원까지 속아봤어요.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석 달 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속인 거기 때문에 그건 안 속으면 그건 그게 안 속는 게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이해 물어보고 좀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등짝을 때렸어요. 야, 그걸 어떻게 안 속냐. 그러고. 아, 그건 뭐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야, 기가 막히다.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꾀를 칭찬한 겁니까? 그렇죠. 이걸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은 행동을 정당하다는 차원에서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한 겁니까? 그 꾀.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꾀를 칭찬했나? 자, 3절로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다 깎아줬죠. 근데 그 의도가 뭐였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석 달 후에 여기서 파이어, 해고될 때 저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내가 이 중간 직무에 있는 기간 동안 베풀어진 이런 물질적인 혜택이 있는데 나를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접하지 않겠느냐. 자, 바로 이 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보던 일 다 셈 끝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건 우리 인생의 무엇 같은 사건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멀쩡히 그냥 건강진단 받으러 들어갔는데 선생님 폐암 4기입니다. 이제 길게 가야 6개월 못 넘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종말적 그림이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하지? 그러면서 죽음 저너머 그때야 뭘 생각해요? 다음 갈 곳을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못하고 살았어요?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여기가 끝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암 4기입니다. 사망 선고가 떨어지고 내 남은 목숨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근본적인 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질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여기서 끝인가? 그놈아 어떤 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종교적 심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깊은 숙명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뭘 준비했어요? 쫓겨난 다음에 자기 갈 곳을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길지 않은 생애 속에 그런 감각을, 종말론적 감각을 가지고 삽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뭐예요? 죽음 저너머 갈 곳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뭘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8절에 보면 이 주인이 한 얘기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무슨 얘기죠? 이거는 아주 극적인 화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음 갈 곳을 준비할 줄 안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은 중립적이잖아요. 악도 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재물 앞에다가 불의라는 수식어를 갖다 썼을까요? 그 재물을 의지하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렇죠? 재물은 중립적인 요소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그 재물은 무슨 재물이 돼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불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재물이라는 말이 이게 만물이라는 뜻인데 이 만물이라는 말은 신뢰하다는 의미의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출처가 이루어집니다. 아만이 뭘로 확대 발전되죠? 뭘로 해석이 되죠? 아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이 땅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물질은 무슨 물질이 되죠? 불의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문제가 사실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 이 해석을 연결시키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쩌자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1억을 5천으로 깎아주고
2억을 1억 5천으로 깎아주고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두 번째 지혜를 드러내는 질문도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해요.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거 지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1억을 깎아주건 2억을 깎아주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닌데 뭐 손해봐도 주인이 보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라는 인식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주인의 단호한 종말적 선언 앞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 것처럼 썼어요? 지 것처럼 썼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재물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썼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인데 평생 직장에서 정말 그 최고의 CEO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참 행복하게 몇 달을 지냈는데 그 있던 직장에서 이제 퇴직자들에게 그 선물 겸 종합검진 그 티켓을 선물로 하나 준 거예요. 아까우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진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왔어요. 한 주 만에 집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 목사님 내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뭐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기도받고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주로 병원 신방을 새벽에 갑니다. 너무 좋아요. 교통 안 막히죠. 빨리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목사님 한 분 하고 1인실 병실 문을 들어가니까 그분 손을 다 묶어놨어요. 침대 옆에다가.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주무시는 부인 집사님을 깨워가지고 왜 이렇게 묶어놨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왜 그래요?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사복을 벗고 환자복을 갈아입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가슴팍을 때리면서 헛살았어.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그 CEO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땀의 시간을 쏟아냈겠어요. 가족을 돌볼 겨를 없는 채.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어느 자식이고 한 사람도 앉혀놓고 애비로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신앙 가져야 된다. 자기가 평생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진단 받다가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고는 받아놨는데 침대에 떡하니 한 주 전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환자복을 갈아입고 누웠으니 기가 안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때서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거, 쌓아놓은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생명 같은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러면 천국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에? 내가 그동안 누리려고 붙들고 있었던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슴팍을
그냥 내리 때리더라는 거예요. 헛살았어, 헛살았어. 사람은 그런 종말적 개인 선언이 있고 나서야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지에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게 들어왔어요. 당신 8월 말까지 보던 일 다 정리하시오. 그때야 자기 돈처럼 쓰던 걸 이게 내 게 아니지. 그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항상 성경의 한 세 장이 시작될 때는 그 키워드가 늘 첫 절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왜 시작했는가를 잘 보세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잘 보세요. 이 비유를 교육상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청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게 되었죠? 이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배웠어요. 그 둘째 아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낭비라는 말이 정확하게 방탕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린 보통 방탕함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갖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방탕이라는 개념은 허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낭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낭비가 시작이 됩니까? 정확하게 낭비는, 허비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낭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의 정확한 정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낭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없어요. 신명기 1장을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하고 몇 번 찾았을 본문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는 이 신자가 재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 속에는 출애굽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록과 겹쳐지는 게,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책 자체가 이름처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또 자녀들 입장에 선 분들도 앉아 계실 텐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한 말을 또 하는 걸 자녀들은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 그래요. 근데 부모는 왜 한 말을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 책이에요. 그 왜 한 말을 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꼭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신명기서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 신명기 책은 이스라엘 모든 정신적 뿌리가 여기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 사관, 신명기 교육,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게 주제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보십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입니까? 자, 호렙산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어딘지 정확합니다. 근데 세일산의 위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살짝 달라요. 근데 분명한 합의는 뭐냐면 이 코스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처음 도착했던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초입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 제대로 아무 탈 없이 들어갔으면 며칠 만에 들어갈 길이라는 뜻이 됩니까? 열 하루 만에 들어갈 길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성경과 성경의 절을 놓을 때, 이게 절과 절을 놓을 때 의도적인 배열이 있어요. 의도적인 배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절을 보시면 2절 다음에 3절이 나오죠. 이렇게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바보들아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건 낭비예요.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연습도 없고 되돌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왜 이런 낭비가 찾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왜 이와 같은 열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왜 이 바보 같은 백성들이 40년씩이나 뺑뺑 코스를 그 한번 이렇게 누가 그려놨는데 보니까는 정말 뺑뺑이를 돈 거예요, 군대말로. 우리 군대에서 고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뺑뺑이 돈다 그래요. 뺑뺑이 돈다는 말에 그 속뜻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무의미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뺑뺑이 돈다 그래요. 군대말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왜? 왜 열 하루면 충분히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었던 코스인데 왜 40년씩이나 걸렸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불순종.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스를 그 코스마다 사연을 다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니즈가 발생할 때는 아버지 하고 하나님 하고 매달리지만 좀 콧구멍으로 숨 쉴만 하면 손 털고 저 옆에 좀 앉아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단 한 번도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제끼는 하인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게 40년을 낭비하게 되었던, 허비하게 되었던 중요한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그 낭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신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으로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여기도 지혜가 나오네. 그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모든 시간은 낭비예요. 믿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맡겨놓은 모든 권한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죠?
그게 불의예요. 다른 게 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낭비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근데 오늘 에베소 5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여기도 방탕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방탕은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방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여기 유명한 이 술과 성령이 한 문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 두 개체가 갖는 속성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지배를 해요. 이 지배한다는 충만이라는 또 취한다는 단어가 같아요. 술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양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잡숴봐서 아시겠지만 술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개가 돼요. 개가. 그런데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이는 낭비하는 것이니.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삼는 모든 시간은 낭비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 무슨 불러 그래서 은사나 주장하고 그런 걸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는 광기라고 얘기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이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께 지배당해라. 순종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의 싸움이지 지배하는 싸움이지 무슨 은사를 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랍니다. 즉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월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월을 아껴 이 땅의 모든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은사, 시간, 물질을 그분이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가. 그것이 이제 확대되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첫째, 다음 갈 곳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물질이 누구의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써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쓰지 않는 모든 시간들, 모든 인생들, 모든 재물들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언제 그 인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통고를 받고서야. 직장으로 말하면 사면 통고를 받고서야 그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살았지? 본질적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우는 꾀!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지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